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장 미증시가 올라와 주면서 우리 시장도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좀 올라와 준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형제가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는 110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 주면서 아주 강하게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에 오르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도 요즘 정말 포스코는 아무거나 사도 될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강하게 좀 일제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이 2차 전지 섹터의 주가가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내일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조금 소외되는 종목들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시장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투자 올림픽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올림픽 함께 해주실 해설위원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투자 올림픽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데일리 TV 대표 전문가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화금 6시의 남자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18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오늘 시장이 사실 극단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은 잘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올림픽 종목 제가 슈어 소프트테크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하루가 되지 않아서 오늘 고가 대비 7.91% 상승이 갑자기 힘든 장에 포스코나 2차전지 쏠린 장에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물론 올림픽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오늘 수익 익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극단적인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차전지하고 포스코 관련주가 아니면 다 하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은 개별주 장세가 아니라 극단적인 팩트의 장이다, 섹터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2600을 지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 2차 전지와 포스코 관련주를 뺀 나머지 종목은 다 급락 또는 하락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 종목 중에 포스코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가 없으면 다 하락이기 때문에 좀 쓴맛을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은 항상 열려 있고요. 여러분 지금 본인 종목 빠지니까 주식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잘 버티셔야 앞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포기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것도 방법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18일 오늘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매도, 그제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지수는 그래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2600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지수를 부양하는 큰 시총인 큰 종목들이요. 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목도 다 빠져도 증시는 지수는 2600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총이 엄청 커졌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를 예전처럼 철강 관련주라 보시는 것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의 코스피 대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만 급등이 나온 판에 그래도 살아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섹터인데요. 8월 24일입니다. 네이버 AI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하는 날이고 네이버 AI 위크가 있기 때문에 8월 24일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 AI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핵심은 시장 2,500개 중에 2차 전지와 포스코만 간다. 하지만 개별주를 굳이 뽑자면 지금 AI 관련주도 뽑을 수 있다. 극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은 대부분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들 있으면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2,608을 지지받았고 코스닥은 900을 돌파했는데 지수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500 지지를 안 깨고 2,600을 돌파해줬거든요. 지난주부터. 하지만 여러분 종목들은 깨져있는 게 섹터 가 지금 너무 편향된 섹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꼭 확인하시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올림픽 종목은 2차 전지 관련 좀 말씀드릴 거고요. 상승 종목은 500개밖에 안 나오고 하락 종목이 1,800개입니다. 즉 지수를 부양하는 큰 종목들은 같지만 대부분의 종목 1,800개, 1,900개는 빠져있기 때문에 시장 종목 수익률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 지수 다우 나스닥도 나쁘지 않고 환율은 1,261원이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적이다. 모든 게 좋지만 시장의 돈은 극단적인 수급에 편향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아이센스라는 종목 상한가였는데요. 아이센스 혹시 갖고 계신 분 모르시겠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센스 정도 기록하시면 되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시장의 대부분의 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에 지금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이 좀 양극화된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가지지 않았다면 조금 아쉬웠을 시장이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종목이 7.9% 하루 만에 또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상당히 또 퍼포먼스가 좋으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방송 잘 보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하는 종목 잘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있다 갈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다음 날, 그 주에 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원종합개발, 뭐 카페24, 그리고 심텍도 이런 종목들이고요. 물론 시장 지수가 하락하면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저는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만 올림픽 종목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단기 종목으로 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 포트에 2차 전지가 없고 포스코 관련주가 없다. 그럼 매일매일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굉장히 고민 많으시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수는 더 좋아지고 종목들은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절대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슈어 소프트테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이런 2차 전지의 편향된 시장에도 불구하고 7.9% 국가대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또 노란톡방에 제 공략 사인 드렸던 분들은 다 수익 익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흐름이 중요해요. 지수는 2,600을 턱걸이를 했지만 지금 자동차 관련주 흐름이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주 타 방송에서 자동차 관련주 말씀드렸고 내일 테슬라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흐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복귀를 해드릴 텐데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슈어소프트 익절하는 게 맞다. 내일 흐름 보고 확인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 절대 작은 상승률이 아닙니다. 보시면 차트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는 21선 위에서 짧은 윗골이 음봉 같지만 이게 분봉으로 보면 오늘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어요. 분봉을 좀 흐름을 보면 자 보이시나요? 분봉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장을 시작하자마자 급등 누리고 급등이 나왔어요. 11,320원. 이 자리 갑자기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 종가 배팅을 했고 오늘 시가에 샀더니 바로 8%, 9% 수익이 나는 구간을 슈어 소프트 테크가 9시 34분이니까 30분 만에 드린 거예요. 그 종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제 말
제 방송 보시고 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 수익인 거죠. 하지만 욕심은 끝이었기 때문에 홀딩하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다 반납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슈어 소프트테크는 오늘 익절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내일이잖아요. 현지 시각으로 17일이니까 아마 내일 정도 발표할 텐데 그러면 여하튼간에 자동차 관련주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든 간에 일시적으로 하락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익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을 다시 한번 봐드리면 물론 흐름이 좋고 신규 상장주이고 5일, 10일, 22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볼 수는 있으나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로 내일 급락이 나와서 22일선을 깨져버리면 이것도 한두 달도 한참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QR 찍으시고 제가 대응 방법 오늘 드렸잖아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슈어 소프트테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익절 사인 드려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본인 성향상 하루 더 보시는 분들은 내일 상승보다는 제가 캔들에 대한 이해 설명드릴 때 윗골이 달고 음봉이면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하락 나올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재료도 소멸될 거니까 하락 나오는데 운이 좋아서 22선 걸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깨지면 한두 달 또 다로 걸리기 때문에 오늘의 복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슈어 소프트테크는 노란톡방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익절 대응이 정답일 것이다. 물론 내일은 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응했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 슈어 소프트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노란톡방에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신원종합개발, 카페24, 심텍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제가 관련 기사나 재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슈어 소프트테크 방송 보시고 그리고 노란톡방에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상당히 수급이 쏠렸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슈어 소프트테크 하루 만에 8%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작은 링크가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7777 4번 입력하시고 입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픽했던 선수들 정말 7월에 올림픽 종목들 성적 너무 좋은 만큼 화면으로 좀 성적들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포트폴리오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 선수입니다. 포스코 DX, 포스코만 달렸다 하면 날아가는 시장인데요.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2.61% 수익률이네요. 자, 퓨런티어로 지금 45% 넘는 강한 수익률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25일 편입하셨고요. 최고가 35,10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NBT 선수 36.33% 수익 달려가고 있습니다. 6,110원 매수하셨는데요. 8,330원의 고가 형성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제 바로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했던 슈어 소프트테크 안전성 검증을 위한 또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7.91% 하루 만에 강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정리해봤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심텍뿐만 아니라 뭐 카페24, 신원종합개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포스코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의 편중된 수급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6월 19일에 말씀드린 포스코 DX가 지금 100%가 넘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단발적으로 끝난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가 200%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엔비디아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가 한 달 반 만에 200% 넘게 오른 것처럼 여러분도 포스코 관련주의 급등이 단기 과일이라도 보는 시야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6월 19일 날 제가 이 방송에서 포스코 DX 말씀
말씀드렸고 포스코 DX가 지금 오늘 종가 대비 103%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7월달, 6월달은 6월달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미 6월달은 과거의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7월달 올림픽 종목 좀 말씀드리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하고요. 제가 정리했던 종목들 따로따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토니머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 익절에서 마무리됐고 좋은 구간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를 못 갔기 때문에 하락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익절 마무리해서 우선 수익을 챙겼으니까 우선 완벽한 대응이 됐다는 생각되고요. 카페 24를 세 번 했는데 카페 24가 어제 하락폭이 좀 컸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21선 정도 지지를 받고 오늘 또 상승폭이 나머지 나왔어요. 그래서 카페 24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원종합개발 제가 추매까지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테크와 슈어소프트테크는 슈어소프트테크 어제 방송했던 거죠. 오늘 바로 7.91%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은 익절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해서 내일 더 갈 거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생각하시는 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재료가 나와버리면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의 상승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쇼소프트그 지금 차트적으로 일봉이 좋기 때문에 홀딩하신 분이라면 내일 만약에 22선을 깨진 급락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건 뭐 내일 시장이 돼봐야 하는 건데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익절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운동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가는 종목들은 더 가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항상 제가 언급해드립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하는 종목들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3월 달에 말씀드린 제일 전기공업을 제가 지난달 6월까지 총 7번 방송을 해서 결국에는 40%가 넘는 급등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늘 하락하고 내일 상승하고 내일 상승하고 내일 모레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상한가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너무 개의치 마시면 악재가 없으면 홀딩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포트에 포스코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없다면 무조건 지금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관련주 제가 말씀드려서 13,770원에서 지금 100%가 넘겼고요. 그리고 은메달은 제가 어제 카페이사랑 뺐어요. 왜냐하면 어제 하락하고 어제 지지라인을 확인할 수 없게 뺐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카페 24 다시 한번 은메달로 편입하겠습니다. 15,260원에서 16,850원까지 갔지만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냐? 이렇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도 많으시고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 많은데 쉽게 심플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슈업사 소프트텍은 동메달 줄 건데요. 우선 수익 받기 때문에 익절이 최고의 전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동메달 주면서 마무리할 건데 내일의 흐름은 한번 노란톡방에서 연결해서 이 세 종목 제가 포스코 DX, 카페24, 슈업소프트텍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종 카페24와 슈업소프트텍은 갖고 계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카페 24는 이번 달만 세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24가 익절일로 마무리가 될지 손절이 크게 나올지 한번 제가 대응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런 방법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금은동 차트 복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는 6월 19일 날 방송하고 102% 갔는데 이거 갖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3천당 제약도 100% 넘게 갔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거의 갖고 계신 분 안 계시더라고요. 즉 다 파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장기 하신다고 그냥 사놓고 안 보시는 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말씀드리면 저는 고점에 윗꼬리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 캔들이 봉이 더 길고요. 꼬리가 더 짧기 때문에 또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관련 종목이 다시 말씀드린 포스코는 더 이상 철강회사가 아닙니다. 2차 전지, 리튬 사업을 하는 2차 전지의 체질 개선 회사이고 2030년까지 매출 100조를 내다본다고 지금 블루프린트를 낸 회사이기 때문에 더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요거를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셔도 포스코 DX를 매수하세요라고 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메달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은메달의 카페24 말씀드릴게요. 카페24 제가 7월 7일 날 말하고
계속적으로 상승 나왔죠. 사실은 지난주 내내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급락을 맞으면서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이너스 폭이 생겼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세 번 방송한 날짜가 이렇습니다. 이 동그라미 뭐 이런 여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음봉이 좀 커요. 7%의 음봉을 맞으면서 제가 어제 폭으로 여기 깨지면 20선 깨지는 거죠. 깨지면 이제 또 시가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이 많이 30%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좀 지켜본 겁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고 지지를 받는다면 카페 20선 아직은 상승할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21선 위에 지지를 받았고요. 오늘 봉이 거의 4%, 5%까지 올라갔고 5일선, 11선 저항을 맞긴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은 제로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뉴스 보고 신문 보는 이유가 다 뭐예요? 다 제로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카페 24 이제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슈는 기대감은 여기서부터는 매출로 찍히는 숫자에 대한 실체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를 받고요. 이제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한 뭐 정책이 나오고 이제 결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출이 찍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 횡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상방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을 거야. 그래서 하방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악재가 없는 거잖아요. 기간이 늘어질 뿐이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100% 몰빵해버리면 다른 종 포스코 종목 제가 말씀드려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은 이해하나 포스코 관련주가 흐름이 좋고 하지만 카페24는 이런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잘하시고 버티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또는 뭐 굉장히 큰 확률로 익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메달 줄 거고 마지막 동메달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제가 복귀도 한번 해드렸다시피 슈어소프트테크는 하루 만에 7% 나왔어요. 7.9%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았으면 7% 또는 6% 정도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하루에 이 음봉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갔는데요.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 관련주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내일이고요. 자동차 흐름이 좋고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검증 시스템을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추세가 좋아요. 하지만 내일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을 탄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21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지면 전저점인 저 밑에까지 내려오겠죠. 6,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익절하고요. 내일 흐름은 내일 보면서 신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뭐 다시 좀 쉬어갈지는 내일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이 지금 생각은 이러지만 내일 장 시작하고 흐름을 봤을 때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 의견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의견을 공유해서 힘든 장,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장이잖아요. 수급 자체가 포스코 아니면 2차전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5만 대 사고 있다가 계속 하루에 하락이 5%, 10%, 20%, 30%에 나는데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 많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앞으로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앞으로 절대 주식 하지 말라고 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주식 지금 나쁘지도 않은 장에서 지금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장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 하실 분들은 꾸준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는 내일 볼 거다. 하지만 오늘 익절이 저는 지금에선 정답이다 생각드리면서 금운동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금은동 메달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또 어제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슈어소프트테크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온 만큼 오늘도 또 올림픽 종목 선수들의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참여코드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퍼포먼스가 상당하신 우리 해설위원님이신데요. 저희가 또 오늘 올림픽 종목도 기대를 해보면서 그에 앞서서 좀 테마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강력하게 수급이 쏠렸던 테마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빅매치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강연회 일정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연회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강연회 기다리신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연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작년에도 8월 달에 여의도에서 강연을 했었고 올해도 그 1년 만에 그 힘든 장 잘 견디고 수익 많이 내면서 8월 달에 좀 제가 강연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일정은 8월 26일 날 시작하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 일정 미리 빼놓으시고요. 토요일 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USB 지금 상당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화 다 드리잖아요. 통화되시는 분들은 USB 또는 이메일로 매주 월요일에 발송을 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굉장하시더라고요. 물론 본인 신청해놓고 신청하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되시는 분들한테는 강연을 전에 공부하시라고 USB하고 제가 이메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고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잖아요. 5강이고 기본강 4강에 비법강 1강이니까 5강을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HT 설정법이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노란톡방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질의응답은 이 강연에 8월 26일 날 강연에 오시면 돼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 강연회를 서울에서 두 번, 지방에 세 번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일이 강연회 내내 간다고 하시다가 강연회 당일날 일정에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열정이 없는 거죠. 본인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한 달 전에 준비를 하고 대소사를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올라와서 저한테 방송에 나오는 저한테 그리고 노란톡방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린 저한테 질의응답을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반기 주도 종목을 딱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처럼 조건식을 무료 공개하겠습니다. 무료 공개를 할 테니까 HTS 설정을 다 하시고요. 거기에 마지막인 그 활용 점점 조건식을 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8월 26일 벌써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연에 오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강연에 오시고 지금 USB 드리고 있잖아요. USB 드리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 전화하면 잘 받으시더라고요. 잘 받고 배말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 맞는지 확인하고 이메일로 신청하셨는지 USB 신청 확인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UR 발송을 할 거거든요. 그 내용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지금 현재 5가지 내용이니까 이 내용 숙지하시고 한 강당 동영상 5에서 10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USB는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은 제가 이 내용 급등주를 찾는 방법 중에 항상 말씀드린 그 기준 3개 중에 오늘의 포착이 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 하고요. 여러분께 포스코 엠텍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두 종목 다 좋았으나 포스코 퓨처엠 흐름이 훨씬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퓨처엠 복귀를 제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USB 하고요. 이메일에 다 있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신청 방법은 방송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할 거예요. 차트의 일봉의 전고를 돌파한 자리. 재료, 호가의 대량 물량. 오늘은 대장은 포스코 퓨처엠이다. 시가 대비 13% 올랐는데 차트 딱 보면 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차트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저기서부터 해도 여기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바로 앞에 전고점을 해도 여기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피봇 2차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 421,000원이거든요. 이걸 돌파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관심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봉의 전고를 돌파한다. 거래대금 조금 터지고 있고 흐름이 좋다고 관심을 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2,500개 중에 관심 종목으로 하루에 5개 정도 뽑는데 확률로 하면 뭐 0.1% 되려나요? 이런 확률적인 그 수치를 압축시켜주는 종목을 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고 일봉의 전고를 돌파한 자리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재료인데요. 재료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여기 2차전지라고 나왔죠. 여러분 포스코로 예전에 그 제철소 뭐 철강주 이런 주로 보시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왜냐하면 2차전지의 최종 승자는 뭐 향해 뛰는 포스코 이렇게 나왔잖아요. 포스코는 더 이상 철강주가 아닌 2차전지 리튬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도 7월 18일 나왔기 때문에 양극재 누적 수주기 100조입니다. 그리고 2030년 매출 100조를 지금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의 주도주는 바로 이 종목이 됐다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재료 뉴스 설명드렸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일주일에 5분은 USB, 이메일은 다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신청 절차는 신청하시면 전화하고
그 월요일 날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보니까 통화해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제가 통화해서 확인만 되면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확인되신 분들은 추가적인 신청할 필요 없다. 내용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통화하시고 결과는 월요일날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USB 신청하시고요. 8월 26일날 강의는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더 이상 뭐 노란톡방에 계속 계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주식도 앞으로 10년, 20년 나이 먹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과정이다. 노란톡방도 과정이고 USB도 과정이고 이 과정을 제가 클리어하게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신청 제가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USB 신청 그리고 강연회 신청은 노란톡방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QR코드로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꼭 봐야 했던 시장의 승부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섹터 없으면 서운하다라고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첫 번째 섹터는 포스코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의 저는 앞에 2차 전지 포스코 관련주라고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스코는 더 이상 철강 회사가 아니고 2차 전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동차도 2차 전지이고 모든 게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2차 전지 쓰임새가 많을 텐데 헤드라인을 뽑아드리면 2차 전지주의 최종 승자를 향해 뛰는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사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즉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엔텍 모든 포스코 관련주들이 2차 전지를 향해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제가 복귀해드렸던 포스코 퓨처엠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더 갈 수 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사를 보면 단기 과열이다 이런 기사도 있긴 한데요. 그거에 주식가의 고점은 누구도 논할 수 없고 시장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사가 지분을 59%를 가지고 있고 기사를 봤더니 2차 전지 관련 주로 편입이 된 지 오래돼 있고 그리고 2030년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 이 회사 자체만으로 해도 36조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어도 공급이 딸릴 판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내일도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방금 복귀를 해드렸다시피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전국 바로 앞에 고점도 돌파를 했고요. 이 앞에 있는 매돌이죠. 4월 달에 고점 돌파해서 오늘만 13%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한 호가에 46만 원입니다. 호가가 굉장히 무겁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13%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 나 1조 정도 터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수급을 쓸어가는 포스코 관련주들 오늘 안 보셨으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정리해보면 오늘 2차 전지의 큰 종목들을 보면 에코프로는 11%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은 16%, 포스코 퓨처엠은 13%. 52주 신고가 돌파합니다. 시장은 극단적이에요. 모든 종목이 하락하면 참을 수 있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저 앞에도 힘드니까. 하지만 나는 힘든데 이렇게 다 이쪽은 힘든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다. 그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퓨처엠 제가 흐름들 내일도 지켜볼 거라 말씀드릴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였던 이수페타지수는 200%가 넘었으니까 이제 100% 정도 올랐죠.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방을 논하기는 아직 이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여기서 사서 좀 익절 구간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관련 뉴스들은 노란톡방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포스코 관련주들 내일 흐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이 내 종목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관련주만큼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은 확실히 대장이었고 저는 두 번째 포스코 엠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면 노란톡방에 지금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단기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을 제가 공략 사인을 드렸고 공략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우선 재료는 오늘 뭐 13일날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그룹이 2030년 매출 100조 원 비전 선포 관련 뉴스가 있었을 때도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스코 그룹주는 더 이상 철강주가 아닌 2차 전지 소재 오리라는 체질 개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총이 기사를 봤더니 벌써 8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스코 주가 굉장히 뜨거워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저는 지금 포스코 엠텍이 지금 노란톡방 공략돼 있어요. 포스코 엠텍 공략돼 있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포스코 엠텍 제가 하루 더 보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포스코 엠텍 공략하고 싶으시면 내일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비슷하죠. 종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는 그저께 나왔고 이 앞에 종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지금 제가 공략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오늘 그만큼 흐름이 이상하게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면 매도하는 수급이 좀 크더라고요.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라면 내일 포스코 퓨처엠도 갈 수도 있고 포스코 엠텍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루 더 보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윗꼬리가 달려있는 39,600원 최고점 자리입니다. 쌍봉의 자리가 나와서 하락을 할지 아니면 뚫어줄지는 내일이나 내일모레 봐야겠지만 포스코 엠텍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지금 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공략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노란톡방에 제가 내일 급등이 나와서 매도가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포스코 엠텍 흐름 궁금하신 분들 지금 포스코 관련주 안 하시면 지금 그 도태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포스코 엠텍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관련주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앞으로 또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작은 링크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또 종목까지 공략해볼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섹터 빠르게 여쭤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이건 어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2차 전지와 포스코의 모든 수급이 편중돼 있지만 그래도 한 섹터를 본다면 AI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네이버 AI 관련 주 어제 말씀드리고 알체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정이 8월 24일 날에 있기 때문에 알체라 관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알체라 공략하실 분들한테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알체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 지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체라 좋아요. 알체라 좋고 추가적으로 상승도 기대해봐도 된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도 공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체라는 다른 AI 관련주와 다르게 영상인식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두세 달 동안 너무 많이 빠져있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변곡의 자리이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안 건데 알체라가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라는 회사가 알체라의 최대 주주랍니다. 즉 네이버가 AI 쪽에 편중되는 사업을 할 때마다 알체라는 수급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했죠. 보세요. 3, 4, 5월, 6월까지 4개월 하락한 게 이제 이거 상한가예요. 의미가 있죠. 거래대금 터진 상한가. 오늘은 거래대금 더 쳐졌습니다. 윗골에 달리긴 했지만 121선인 12,000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알체라는 8월 24일 네이버 AI 관련 그 위크하고요. 네이버 AI 초거대 하이퍼 클로버 X 공개를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지금 매물대라고 여기 매물대 상당히 크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데요. 구름대 상단을 좀 돌파를 했고요.
올라가면 이 앞에 매물대들의 이게 또 노란 것도 매물대인데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알차라 이제 완전 상승 흐름 탈 수 있다. 8월 24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알차라 먼저 여전히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네이버 AI 관련 이슈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은 알체라보다는 훨씬 좋죠. 왜냐하면 정고를 돌파했고 매물대가 없는 상방이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거래도 터져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보면 알체라가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만 차트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먼저 해드리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네이버 AI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30일 날 네이버 오피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네, 그게 이제 완전 서비스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단되면 상대적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고를 돌파했고 이 종목도 여기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긴 했지만 아직 제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체라, 실질적인 수혜는 알체라지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재료가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네이버 AI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와 포스코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다 볼 때 그래도 2등으로 3등으로 갈 수 있는 섹터는 저는 AI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지금 하단 QR 찍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8월 26일 날에는 강연을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 USB나 이메일 신청하셔가지고 저 통화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따라다닐 필요 없고요. 언제까지 노란 톡방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거지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서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8월 26일까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면서 AI 관련 섹터 한번 관심 있게 노란 톡방에 내일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AI 섹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말 2차 전지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를 빼놓으면 소외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참 포스코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나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또 참여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어떤 해안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우선 노란톡방에 오시고요. 오시면 이제 신청 방법은 방송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USB나 이메일을 신청하시면 되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오늘 월화니까 수요일날은 너튜브 실시간 방송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들하고 오늘 말씀드린 AI 관련주들 게다가 최근 올림픽 종목들이 많죠. 친원 종합개발부터 해서 카페24 그리고 심텍 이런 종목들도 흐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방송만 보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뭐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는 7월 18일 날 이용준이 6시 42분에 이야기한 거지 내일 시장은 또 내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시고요. 그다음 너튜브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내일 시장 대응하기는 훨씬 안정적이다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 혼자 할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녁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하신 뒤에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 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올림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올림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올림픽 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올림픽 종목, 오늘의 종목은 어떤 선수일까요? 네, 종목명을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갈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비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공략하시면 내일 괜찮을 거다 이 생각이 먼저 되고요. 왜 코스모 화학이 2차 전지 관련주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 계시겠지만 코스모 자회사로
코스모 신소재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지분을 약 27%를 가지고 있고 리튬 및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사도 말씀드릴 텐데 코스모 화학이 주가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7월 18일 온자 기사고요. 시장에 살아있는 리튬 수혜를 코스모 화학이 받는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 코스모 화학과 리튬을 치면 이 기사가 나올 거니까 기사를 본인이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리튬 관련이라는 게 사실 2차 전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소재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에 따라서 수급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관련주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관련주들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께 올 수 있는 마지막 2차 전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7월 12일 날 기사를 봤더니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데 리튬 호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게다가 공시를 봤더니 159억이라는 투자 금액을 탄산 리튬 생산 설비 투자를 했다고 작년에 공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인 코스모 화학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방송에 드리는 것은 지금 7월 18일자 6시 45분에 드리는 코스모 화학이고요. 내일 코스모 화학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하셔야 되는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우선 재료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급등주 패턴인 일봉의 정보를 돌파하는지 분봉의 거래대금이 들어온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을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정고점인 일봉의 정고를 딱 지금 돌파해 있는 자리가 나왔죠. 동그라미 쳐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의 봉이 내일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하단에 보면 거래대금도 들어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린 급등주 패턴 일봉의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분봉의 거래대금 분봉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재료가 주수는 방금 리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호가창의 대량 수급은 내일 볼 겁니다. 지금 볼 수 없죠. 자기 끝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 내일 한번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코스모 화학 관련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면 저는 항상 기준이 똑같아요. USB에도 보면 내용은 똑같죠. 돌고 돌아서 일봉의 저고를 돌파하는 자리, 재료와 뉴스, 호가의 대량 물량. 이 세 개만 먹고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요. USB 신청하시고 그리고 8월 26일 날 강연에도 오셔가지고 많은 질의응답 하시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다 공개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어제 슈어 소프트테크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 나왔잖아요. 코스모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죠. 이건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내일 방송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시고요. 그러셔야 이번 주 흐름 볼 수 있다. 제가 내일도 안 나오고 내일 모레도 방송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대응 코스모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어제 공략하셨던 슈어 소프트 테크 바로 오늘 급등 나온 만큼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내일 시장에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매수가는 종가인 62,900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는 라운드 피겨가면 7만원, 구름대 상단가면 7만원을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보고, 손절가는 하단 22선을 깨지는 5만원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올림픽 종목, 종가 종목들은 악재가 없다면 손절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기본적인 틀로 갖고 가시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내일 상방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상승의 흐름 나오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와 과격 전략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매수가 62,500원, 그리고 목표가 7만원, 손절가 5만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이 강연회에 관심 갖고 계신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식 강연의 일정이 나와 있는 포스터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강연에 오시고 날짜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일정 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당일날 못 온다, 간다, 만다 이런 건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못 오면 못 오는 거죠. 하지만 올 수 있게끔 미리 저는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8월 26일날 서울에서 할 거고요. 장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포스터를 통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오시는 분들 한해서 조건 검색 시까지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 강연에도 무료고요.
조건 검색에서도 무료고 질의응답도 무료로 다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많이 들어오시고 제가 말씀드린 코스모학 보실 분들도 내일 노란톡방에 같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도 더욱더 똑똑한 전략들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